태형 그룹이 논란이 됐던 계열사 매각 대금을 전액 태형 건설에 투입하면서 일단 워크아웃 최대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추가적인 자구안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은혜 기자 전해주시죠. 네, 태형 그룹이 오늘 오전 890억 원을 태형 건설에 지원했습니다. 앞서 태형은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가운데 890억 원을 태형건설이 아닌 지주사 T1E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 해소에 사용했는데요. 이를 두고 태형은 태형건설 지원에 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채권단은 오너 일가를 위한 자구책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후 금융당국과 대통령실까지 나서 약속 이행을 압박하자 결국 태형 측이 백기를 들고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지금까지 태형 측이 제시한 자구안은 태형 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사이로 지분담보 제공 등 네 가지입니다. 문제는 이와 별개로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 등 추가 자구안이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정부는 네 가지 자구안만으로는 채권단의 신뢰를 얻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오늘 오전 거시경제금융현황간담회를 열고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태형 측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은데요. 오너 사재 출연이나 TY홀딩스, SBS 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오너 일가가 보유한 TY홀딩스 지분 33% 중 일부를 내놓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태형 측은 나머지 세 가지 자구 계획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조속히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자구안에 대해선 산업은행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곧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최상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태형 건설에 공적 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없다며 기업 구조조정은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